자, 116번 전부 다 전치사. 아까랑 방금 앞에 문제랑 비슷한데, 요게 비록 ing가 돼도 동명사가 돼도 혹은 뭐 분사가 돼도 동명사가 되든 분사가 되든 간에 기본 원래 그 성격은 안 변해. 원래 동사예요. 그래서 아까 benefit from 한 것처럼 specialize 이라는 수거가 또 있어요. 아까랑 똑같아. specialize in 어디 어디에 전문적이다. 뭐뭐를 전문 분야로 한다. 그 분야 어디 안에서 그 바닥 안에서 in 그 안에서 전문으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몇몇 건강 관련 practitioner 그 개업 의사입니다. 그냥 의사예요. 예, 병원을 열고 있는 그 의사들인. 근데 어떤 의사들이냐면 분사군요. 여기까지 수식어로 들어가는데 아주 좋은 식사 습관이라는 것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 의사들인. 연설을 할 것이다. 청중들에게 다음 달 피트니스 퍼스트 미팅이라는 거기서 연설을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Specialize in, benefit from. 나올 때마다 외우자. 117번. 자, 117번은 확인 문자 메시지가. 그 다음에 보내어집니다. is sent 수동태 동사. 한꺼번에 여기까지. 동사. 자동적으로 고객님들에게 보내집니다. 그 다음에 끝난 줄 알았는데, 자, 보세요. 주어, 수동태, BPP 수동태 끝, 부사 끝, 전치사 명사, 전명구 끝. 아까랑 똑같죠? 끝나자, 끝났어. 근데 뒤에 신용카드 거래가 주어 승인되어진다. 수동태니까 끝이죠. 자, 문장 SV가 주어 동사가 두 개입니다. 뭐가 필요해집니까? 접속사가 필요한데, 이 중에서 초보자들이 접속사인지 모를 만한 나라가 있는데, A번에 as soon as가 접속사입니다. 뭐뭐 하자마자 넣어볼까요? 신용카드 거래가 승인되어지자마자 되어지는 대로 거래가 승인되는 대로 바로 확인 문자 메시지가 자동으로 고객에게 보내진다. 해석도 좋고 문법도 좋고. above은 부사. 얘는 접속사긴 한데 해석이 안 어울려요. 뭐뭐하기 위해서란 뜻이거든요. so that하고 똑같아. 이거는 전치사입니다. 뭐뭐로부터 결과를 뭐뭐로부터 이쪽 원인으로부터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할때 쓰는 얘는 분사구문이고 얘는 전치사인데 문법적으로는 전치사 역할을 합니다. 자, 118번 갑니다. 여기가 주어 자리인데요. 그죠? 주어 자리. 일단 A번이 주어가 되려면 few는 뭐 적다 수가 적다라는 뜻이긴 한데 그한개 갖고는 얘기 안 하고 최소 두세 개 정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few is란 말은 없고 쓰면 few are. 뭐 few have, few do, does가 아니라 do다 이거야. has가 아니라 have다 이거지. 복수 취급을 합니다. few is란 말이 없다. 이와 달리 노원은 우리 지하철 4호선에 노원역이라는 데가 있긴 하지만 네, 노원 아무도 아니다라는 뜻이고 단수 형태이기 때문에 is랑 잘 일단 어울리죠. 한번 넣어볼게요. 대신에 문장이 부정문이 되는데 no one is working. 아무도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지금 public holiday 그 공공 휴일. 예, 뭐 휴일철에는 아무도 일안 합니다. 따라서 모든 건물의 엔트런스 입구들은 다 locked 잠겨질 것입니다. 괜찮네요. 해석도 아무도 일안 하니까 문을 닫아둔다.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번. 노원은 단수 취급이다. 됐죠? 자, 이제 119번입니다. 119번은 이 회사가 그다음 이게 한 덩어리 동사인데 중요한 건 is보다는 seek가 더 중요한데 이게 진행형이 된 거죠. 이 회사가 찾는 중입니다. 조립 라인을 찾는 중입니다가 아니라 조립 라인에 뭐를 찾습니다. with 뭐를 가지고 있는 flexible한 저기 뭐 아침 9시에 출근했다가 8시에 출근했다 10시에 출근했다 이런 flexible한 스케줄을 갖고 있는 그런 조립 라인에 일하는 그 조립 작동자, 운영자. 그 직원을 뽑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C번이 되고요. 네, assembly line operator 내지는 assembly line worker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일하시는 그 직원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정답은 C번 복합 명사예요. 자, 120번 가겠습니다. 예, 120번은 일단 WH는 접속사라 그랬는데 얘만 생뚱맞게 접속사고요. 부사 얘도 부사예요. 3개는 부사. 자, 뒤에 빈칸 뒤에 올해라는 말 부사. 영어에서 시간 관련은 부사거든요.
동사만 있고 주어 동사는 없기 때문에 절대 접속사를 답을 할 수는 없죠. 10번 택하면 안 돼요. 자, 나머지 3개 중에 가야겠는데 연말 파티, 연말에 하는 파티를 올해는 어떻게 합니다. 자, 앞에 맥락 좀 볼까요? 무슨 호텔에 그 호텔 연회장 볼룸이라고 하는 원래 거기서 춤추고 했던 건데 자, 그 볼룸에서는 단지 100명만을 중요한 단어 별표 accommodate 수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단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좀 크진 않다라는 느낌이죠. 겨우 1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개최한다? 작으니까 올해는 딴 데서 하죠. 딴 데서 정규적으로 예전에는 elsewhere 다른 곳에서 답이 D번인데 얘도 부사입니다. 다른 곳에서 개최한다라고 동사 꾸미는 부사. 참고로 얘는 현재 시제랑 잘 시험에 나오는데 will hold 미래죠. 탈락 formerly 전에는 뭐뭐한 적이 있다. 과거 시제랑 씁니다. 그래서 AB번은 답은 아닌데 시제랑 관련해서 시험에 잘 나오고 있다. 121번 자, 121번은 무슨 팝송 가사 같은 거에도 잘 나오고 뭐 연인 사이에서는 I'll do everything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너를 위해서 다 할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뭐 그러면서 이제 손 말고 나머지는 다 물 묻히게 만들고. 자, 그런 건데 바로 이건데요. 요 슈퍼마켓에서 직원들은 do everything 그다음에 관계사가 생략돼 있어서 목적격이 생략돼 있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네,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 Do everything they can.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Do everything I can. 이렇게 네. 자, 122번은 동사 어휘 네. 뭐 하는 거주민들, 입주민들 뒤에 urban 그 도시 재건, 도시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재건 계획에 뭐 하는 지역 거주민들이라면 반드시 청원서에다가 웹사이트에 청원서에다가 사인하셔야겠습니다. 자, 우리도 무슨 뭐 다음이나 네이버 이런 데서 그 청원서에 사인하고 뭐 이런 거 가끔 하죠. 언제 청원서에다 사인하던가요? 그거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럴 때 청원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반대한다. 어떤 단어입니까? oppose 반대하다. oppose 계획에 반대하는. 어텐드는 참여하다니까 뒤에 어떤 행사 같은 거, 어떤 행사에 참여하다. capture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캡처한다 그러죠. 붙잡다, 사로잡다. refrain from, 뭐뭐를 삼가하다. refrain from smoking, 흡연을 삼가한다. 뭐 이럴 때 씁니다. 자, 123번 갑니다. 자, BPP, 수동태입니다. 자, BPP 혹은 BING 이렇게 동사가 덩어리, 수거를 이루어줄 때는요. 한 덩어리가 될 때는 그 사이에는 부사가. 왜냐하면 동사를 꾸며야 되니까. 그래서 이 중에 부사가 몇 번입니까? C번이죠. 어휘로 도와주세요. Slightly influence 하면은 살짝, 조금 영향을 받는다 라는 표현입니다. 어휘도 외워주시고요. 124번 갈게요. 자, 124번은 또 어휘 문제인데 뒤에 동사들이거든요. 보통 동사 어휘는요. 저는 아까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부분의 문장이 이렇게 된다고.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오는데 이거예요. 목적어가 오는데 저는 이 목적어랑 먼저 궁합이 맞나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면 좀 빨리 풀리거든요. 뒤에 보니까 모든 재정적 문제를 accumulate, 뭐 축적하다, 모으다 이런 문제를 축적한다 보면 좀 이상. demand, 요구한다, over, 위쪽에서 본다, 관리한다, 감독한다. participate는 항상 in이 따라 붙고요. 어디에 참여하다, 어떤 행사나 이런 데 참여한다. 일단 in도 없고 해석도 안 어울려요. 어느 게 제일 좋아요? 문제가 이 문제가 괜찮나 아닌 거 어떻게 돼야 돼? 오버 위쪽에서 봐야죠. 오버 C 감독하다. 그래서 C번 넣고 해석합니다. 이 회사에다 영향을 주는 분사 문제를 관리 감독할 어카운턴트 회계사를 highly regarded 아주 높이 평가받는 어휘 외우세요. highly regarded 굉장히 좋게 평가받는
그런 회계사를 고용을 했습니다. 답은 C번. 자, 125번 풀겠습니다. 125번은 이 사람이 주어져. 아, 이 사람의 토크 이야기가, 뭐 연설문이 주어. 그 다음에 굉장히 deal with 수거. 아까 나왔던 뭐 저기 refrain from 이런 것처럼 수거로 외우라 했죠. deal with 수거. 이 사람의 그 토크는 말은 연설은 가능성이 매우 있을 것이다. deal with 다룰 것이다. 뭐에 대해서? 그 sales 판매에 대한 obstacle 장애물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잘 다룰 것이다. 까지 문장이 끝났지 않습니까? 주어 동사. 그럼 여기다가 동사를 또 쓰려면, 만약에 동사를 또 쓰려면 접속사가 있었는데 지금 접속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사들은 다 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인데 요번에 얘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분사입니다. 아까도 위에서도 몇 번 봤는데 그 제약 업계를 직면하고 있는 장애물들을 예, 잘 다루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요거 아까 120, 요 앞에 124번에도 여기도 비슷한 거예요. 요거. 회사를 영향 주는 문제들. 요거. 요것도 분사. 아까 설명했죠. 요 똑같은 거야. 예. 제약회사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그래서 분사. 그러니까 요거랑은 진짜 동사. 주어 다음에 나오는 동사. 얘는 동사가 아닌 현재분사. 예. 그렇게 해서 수식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힘내시고 126번 가겠습니다. 어휘 문제입니다. 캐릭터 아시죠? 그 다음 리스폰스, 응답, 반응, 밸런스, 균형, 에포트, 노력 뭐 이런 뜻들이네요. 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재 있는 그러한 환경 관련 모시기들 이 회사의 환경 관련 모시기들인 예상되었다 to bring 가져올 것으로 굉장히 인상적인 결과를 내년도에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행 중인 이 회사에서 환경에 관련해서 현재 뭘 하고 있길래 내년도에 좋은 인상적인 결과를 가져올까요? 내년에 좋은 인상적인 결과를 가져오려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뭔가 좀 좋은 거여야 될 텐데, 그죠? 지금 뭘 좋은 걸 하고 있어야 내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한 노력들, effort. 그래서 답이 D번입니다. ongoing effort, 현재 진행 중인 노력들. 뭐 꼭 ongoing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런 데도 쓰면 ongoing 뭐 저기 문제점들, 현재 있는 문제점들. 이럴 때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ongoing problems, ongoing effort. 환경에 관련한 현재 노력들. 저도 고등학교 때인가요? 선생님이 얘들아 샴푸 같은 거 쓰면 저기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너희들이 빨래비누 같은 걸로 머리를 감고 그러면 굉장히 환경에 분해가 잘 돼서 좋아. 아마 그 선생님 무슨 과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고 제가 한 3년간 실천한 적이 있었어요. 빨래비누로. 물론 그때는 머리도 되게 짧고 하니까 뭐 빨래비누가 아마도 별 영향이 없고 그랬었는데 이제 나중에 어른 돼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한 작은 3년간의 노력이 굉장히 큰 탈모라는 영향을 했죠. 자, 127번입니다. 자, 127번은 이 IT 관련 컨설턴트들이 주어 어드바이즈, 충고, 조언을 했습니다. 대신 접속사고요. 접속사. 그다음 접속사 다음엔 다시 주어 동사가 오는데 이 회사의 인트라넷이 주어고 그 다음 여기가 동사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뒤에 동사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뒤에 보니까 단순화된 시스템. 그 다음에 이거는 전치사 명사. 여기 전치사 명사 빼면. 그러면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빈칸은 동사인데 일단 동사가 아닌 to 부정사나 ing는 지워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 아니면 얘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인트라넷 이게 그 내부 그 네트워크 같은 거죠. 인트라넷 아 단순이니까 S다. 답을 B번으로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단순화 얘로 가라는 법 얘는 안 된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무조건 얘가 된다가 아니라 얘가 되나 안 되나를 또 생각해야 돼. 둘 중에서 자, 요 문제는 뭐랑 관련돼 있냐면요. 이 어드바이즈랑 관련이 있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어드바이즈 할 때는
얘들아, 환경을 위해서 빨래 비누를 쓰는 게 좋아라고 어드바이즈 할 때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어드바이즈를 하죠. 그래서 이 어드바이즈라는 단어의 속성 때문에, 그러니까 요 문제는 요것 때문에 풀리는 건데, 예,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바로 A번에 should를 넣어주는 게 의미상 좋습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통 저런 어드바이즈처럼 뭔가를 주장하고, 명령하고, 요구하고, 제안하고, 어드바이즈가 제안, 충고, 네, 어드바이즈. 요러한 뜻에 해당하는 말들이 나오면 이슈드가 있는데, 조심할 건 이슈드가 생략되기도 안 써도 돼. 그래도 있다 치고, 자, 만약에 시험에 이거 없이 나왔다고 칩시다. 얘냐, 얘냐 그랬을 때, 아, 인트라넷 단수 정답 B번, 너. 슈드가 있다 생각하고 답이 이거야. 이렇게 냈으면 더 어려운 문제인데, 당연히 슈드가, 다행히 슈드가 보여서 조금 더 쉬운 문제로 됐는데, 127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만 생각해 두시고, 외워 두시고요. 128번 갑니다. 또 어휘 문제입니다. 다 형용사 역할들을 해주고 있고요. 네. 자, 요 전체, 전국적인 기자회견, 네, 기자회견, 프레스 컨퍼런스는, 기자회견이 이제 불러졌는데, 저 기자회견이 소집되었는데, 뭐 하기 위해서냐? 예, 뭐 하기 위해서냐? 특히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회사에 다가올 M&A라고 하죠. M&A. 예, 인수와 합병을 가능한 한 머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이 소집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자회견의 속성을 생각해 보세요.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널리 알리는 게 목적이겠죠. 기자들에게 알려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M&A 할때 보통 몰래 싹싹싹싹 해가지고 촉탁촉탁 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줘. 지네끼리 해갖고 이렇게 돈 많이 지네끼리 벌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자에게는 널리 공표하는 이유는 그 M&A 관련 이런 것을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현재적인 투명한 임시적인, 자, 가능한 뭐하게 유지하기 위한 거냐? 가능한 투명하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요거를 답을 낼수 있는 근거는 이겁니다. 전국적인 기자회견을 왜 하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네. 그래서 답이 C번. 트랜스. 통과해서 갈수 있게 투명하게. 뿅. 네. 투명한. 참고로 요 문제가 지금 어휘 문제인데, 만약에 품사 문제로 여기다 품사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만약에 시험에 나오냐면요, 일단 as, as 사이에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요 keep이 오형식이라고 하는데, 다가올 합병을 가능한 한 우리말로 하자면 투명하게 유지, 뭐뭐하게 유지한다 해서 해석적으로는 부사가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투명한 M&A 라고 M&A를 꾸며주는 목적어, 목적 보호에 관계 있는 형용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셨죠? 네, 다음에 나올 것까지 대비했습니다. 자, 129번입니다. 129번도 품사를 묻고 있습니다. 보통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나오고요. 누가 형용사냐? A, N, C는 명사, 탈락, 부사, 탈락, 명사, 탈락. 요게 형용사죠. 네, 답은 D인데요. 특히 비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여기에 뭐 with든 to든 on이든 이런 것 전치사가 붙으면 수거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가 나오든 여기가 나오든 수거 문제로도 많이 냅니다. 지금도 be reluctant to 부정사 해가지고 뭐뭐하기를 꺼려한다, 망설여한다라는 수거가 존재합니다. 같이 외워주시고. 13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주어, request, 요청, 요구사항은 주어. for 추가적인 부서의 펀딩, 자금 지원, 자금 마련을 위한 요청은 뭐 되어집니다. 수성태입니다. 네, 뭐할 때까지로? 네, 최고 재무 담당관이 요거를 예산을 내년도에 파이널라이즈, 아, 다음 주에 최종 파이널, 최종 완성을 할 때까지, 그때까지로, 그때까지 안 하고 좀 미뤄둔다, 이런 얘기네요. 미루다, 연기하다. 좀 쉬운 단어로는 포스폰이란 단어 있으면 좋은데, 동의어로 put off. 없네요. 없어. 네, 보통 이제 130번 이렇게 뒤로 가면 좀 어려운 어휘가 한두 개씩 나오는데, defer란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미루다, 연기하다. 그래서 아까 그것도 같이 적어두시고요. 요거.
네. Until도 시험에 잘 나와요. Defrontier, postpone until. 언제까지로 미뤄둔다. 그때까지 안 하고 미뤄둔다. 그래서 요구사항들은 그때까지로 defer 될 것이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다 풀어봤고요. 5월달 문제 다 풀어봤는데 이제 다음 시험에 또 대비를 잘 해주시고 좋은 결과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